어제보다 확연히 아침 추위가 덜합니다. 종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텐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14도 선까지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건조한 대기가 말썽입니다. 곳곳에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내륙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4도, 하동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은 2도, 함안은 영하 6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창원이 13도, 밀양과 거제 14도 선이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6도, 양산은 1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14도, 김해와 양산은 15도 선이 예상됩니다. 남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휴일에는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으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